바람을 불에 굴볶아 먹는다 했던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제작진. 그렇게 이틀이 흘렀다. 아쉬운 사람이 가야죠. 드디어 결전의 날. 설레는 마음 주체할 수 없는데, 무려 나흘 만에 만들어진 고수의 명품 청국장. 기다림과 열정이 만든 당대 최고의 음식으로 손을 지어니, 아,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고수의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인 것이다. 그 정성의 하늘도 감동한 음식 청국장. 이 한 그릇에 고수의 인생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수에 뭐야 벌써? 그 청렴결백한 맛에 식객들은 이미 무장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번 맛들이면 출구를 찾을 수 없다. 입안 가득 커지는 구수함에 어린 식객들까지 매료됐다. 원래 어린이들 잘 안 먹는데요. 좋아하잖아요. 청국장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이분은 곧 그릇을 뚫을 기세. 아 맛있다. 대단하십니다. 애기가 못 먹어보는 게 지금 너무 아쉽고요. 나중에 애기요? 또, 예. 애기 어디 있나요? 여기 뒤에 있는데요. 네, 몇 년 후에 꼭 다시 오리자. 인식하러 와요. 이토록 찬양받는 청국장에는 또 하나의 비법이 숨어 있었으니. 단무지인가? 네? 단무지? 닭이인가? 닭이에요. 그 뭐 약간 짭조름하면서 아까 가사가 씹히는데? 장아찌우 같은데 뭐지? 그 비밀의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고수.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단 말이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광수로 땅속 비밀을 파헤치는 제작진. 빡빡하게 드디어! 숨겨져 있던 청국장의 비법이 드러나는 순간. 이게 청국장에 들어가는 깍두기. 4-5년 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숙성이 돼서 이거를 넣으니까 이제 청국장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아, 고수의 엄청난 내공에 절로 숙연해집니다. 조미료 대신 숙성된 깍두기를 넣어 청국장 본연의 맛을 살린 신의 한 수. 그 누가 이 맛을 따라한단 말인가. 새콤하면서 개운하게 통틀어 찾을 수 없는 최고의 고수라 하겠다. 씹는 맛이 그 있죠. 고집스러움의 결정체. 그 이름하여 장아찌. 아, 토마토가 저래요? 토마토 장아찌를? 이게 네, 4년 정도 가야지 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는 반면과 토마토 장아찌. 3년간 땅속에 은돌해 있던 또 다른 무기 마늘종 장아찌. 구수한 맛일 뿐인 된장 고추 장아찌. 입맛 도드네요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다. 오렌지 배추로 만든 6년산 묵은지까지. 그 맛 한번 깔끔하다. 이날을 위해 지난 4년간 소금물과 혼연일체한 오이 장아찌. 소금탕 봤어요. 그 정성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실로 엄청난 양의 발효통. 그 태생을 꼼꼼히 기록해 놓기까지 한 고수의 철저함. 과연 본받아 마땅하더이다. 첫해 문 열을 때 통을 5개를 묻었어 땅에다가. 근데 그 다음에 5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10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개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서 이제는 묻을 자리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넓긴 넓은데 한 1500평 되는데 대략 그 가서 창고에 이렇게 보면 10년 정도 쓸 양인 것 같아요. 고추 장아찌를 만드는 고수. 아니 그런데 신성한 재료에 바늘로 뭐하는 짓이요? 3-4년이 지나면 된장물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숙성이 돼서 속에까지 작물이 다 배는 거예요. 바늘 뜯기 신궁으로 만들어진 된장 고추 장아찌. 놀랍다. 가공할 만한 고수의 기술. 심지어 과학적입니다. 보이는가? 고추 장아찌 속에 담긴 된장 양념이. 와,
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품 차가지의 탄생.